포항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포항시는 새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분석한 뒤 지역의 현안 사업과 대선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신규 사업을 개발해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. 포항 지역 대통령 공약 사업은 철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와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,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등입니다.